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뭘 하면서 놀까요? 보통은 가만히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주로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뭔가를 만들고 체험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행복한 우리 아이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 뭘본 거지? 오. 얘들아, 안녕! 안녕! 얘들아, 반가워. 나는 너희들과 친구가 되러 온 호준이라고 해. 오늘 여기서 엄청 재밌는 거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와봤어. 오늘 나랑 같이 놀아줄 거야? 그러면 우리 오늘 신나게 놀자, 알겠지? 울긋불긋 단풍 물든 가을이 떠나고 어느새 쓸쓸한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끼며 재밌는 체험을 통해 예술을 익히고 자신만의 표현법을 배우는 아이들. 순수한 동심의 아이들과 함께 놀아볼까요? 계절아, 아이들을 부탁해. 찾아간 곳은 예맥 아트 센터. 바로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신나는 체험 시간. 그동안 아이들은 우리 주변 산과 바다를 상상하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직접 자연을 체험하며 작품까지 만들었다는데요.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머리로 떠올리고 마치 마임을 하듯 몸으로 표현하면서 창의력도 쑥쑥. 가을의 산처럼 알록달록하게 변해지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그림 지금 논거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어떻게 나도 그럼 같이 계속 놀아도 되지? 그럼요. 너무 즐겁다. 즐거운 친구들 소리 질러. 지금 동물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우리 여름쌤 계십니까? 똑똑똑 똑똑. 우리 여름 선생님께서 틀어주실 거야. 이번엔 소리를 듣고 주인공이 뭔지 맞춰보는 시간. 귀는 쫑긋, 눈은 반짝. 헌데 만만치 않습니다. 대체 주인공은 누굴까요? 힌트 없나요? 숲에 살기도 하지만 벽장의 시계 속에 살기도 합니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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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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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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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어린이들 틈에서 뒷걸음질 치다 투자공격인 호준 씨.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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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캥거루는 어린이 캥거루야. 아니 지금 이 소리만 듣고 동물을 맞추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수준이 왜 이렇게 높죠?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단하다 진짜. 몸을 움직여 추억과 경험을 쌓고 계절 속 자연의 모습을 보고 들으며 느끼는 아이들. 자연을 탐험하는 꼬마 예술가들입니다. 책에서도 컴퓨터에서도 TV에서도 결코 배울 수 없는 자연이 알려주는 지혜. 아이들은 움직이고 놀면서 성장합니다. 선생님, 지금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한 건가요? 아동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노는 것 같이 보여도 아이들은 지금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술 활동을 지금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유아기 때부터 뭐 어떤 걸 만지느냐,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른이 돼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아이들이 커서 예술을 즐길 수 있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몸으로 자연 속 무언가를 표현하는 시간. 선생님 동작을 보고 맞춰볼까요? 제일 예쁜 친구한테 먼저 빨간색 오이 그러니까
진주! 이번엔 전호준 어린이 차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바깥 활동이 힘든 시기, 뛰놀고 땀 흘리며 신나게 에너지를 발산해야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는데요. 아이들이 만드는 바닷속 세상은 동화처럼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우리 시윤은 오늘 한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바다놀이 하는 거. 바다놀이 하는 거. 바다놀이 하는 게 재밌었고. 도담이는? 도담이 뭐가 제일 재밌어? 몸으로 그거 맞추기. 아, 몸으로 맞추는 거? 그게 제일 재밌었구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니까 어때? 너무 재밌었어요. 엄마 오늘 재밌었어요. 엄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사랑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사랑해요. 호준이도 6살이 돼서 아주 신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푹 빠져서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 계절 안녕 프로그램은 이제 계절 속 자연의 모습을 주제로 음악과 미술을 결합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맑고 청정한 자연 속으로 와가지고 건강한 신체 활동과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또 어딘가요? 오후가 되니까 밖으로 나왔어요. 야호! 저는 이렇게 밖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과 많이 접촉한 아이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건강한 자아 형성에 자연놀이만 한 게 없겠죠? 딸랑딸랑 소리 같아요. 자개라는 거예요. 이제 알록달록 귀여운 풍경을 만들어보는 시간.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도사리 같은 손으로 앙증맞게 풍경을 만드는데요.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이 더해진 풍경을 만드는 소리, 조잘조잘. 다양한 소리를 내는 나뭇가지며 돌이며 조개를 모아 숲속에 울려 퍼질 풍경을 표현하는데요. 아직 6살인데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이런 다양한 체험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죠. 아이들이 지금 이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내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더 신나는 것 같고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아니 이렇게 아이들이 야외에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네. 선생님으로서 어떠세요? 이제 아이들이 도심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 많이 이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운 것 같나요? 아이들이 이제 사계절에 대한 확실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걸 배운 것 같고요. 이제 자연과 더 가까워지면서 여기 주변 풍경을 보면서 이제 겨울과 가을, 봄, 여름의 차이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누리기 힘든 세상, 아이들은 직접 경험한 여러 가지 소재와 놀이를 가까이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이 자라납니다. 꼬마 예술가들, 앞으로 자연을 더욱 사랑하는 자유롭고 멋진 어른으로 자라나길 응원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뛰고 움직이고 하니까 진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바깥 활동이 적은데요. 자연을 생각하면서 체험하는 게 커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연을 탐구하면서 주변 환경과 친숙해지는 게 요즘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